오랜만에 설레고 그렇습니다. 영린 연출한 이재규라고 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린에서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예, 넷시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현빈입니다. 저는 영린에서 정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린에서 살수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린에서 정순왕후 역할을 맡은 한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린에서 세답당 나인 역을 맡은 정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금의대장 홍구경 역할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제대하고 나서 중화권 팬미팅을 하고 있을 때 이 영린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본 것도 아니고 이제 타지에서 보게 됐는데 호텔 숙소에서 그 책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정조라는 역할을 받고 그 책을 봤는데도 이 옆에 있는 정재영 선배님이나 조정석 씨의 역할도 탐날 만큼 네, 되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책을 봤어서 한국 와서 이제 감독님을 만나뵙게 되고 얘기를 듣고 이제 같이 하게 됐죠. 네. 저도 이제 연기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악역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기회에 이제 또 이재규 감독님께서 제안을 주셨고 저도 한 번쯤은 감독님이랑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고 시나리오를 봤을 때 다 말씀하셨듯이 캐릭터들도 다 매력이 있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저는 해보고 싶었던 악역이라서 예, 조금 욕심을 내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액션 장면이 이제 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근데 그 비 맞으면서 이제 촬영하는데 그게 담양에서 한 달 정도, 한 달 넘게 촬영을 하는데 그때 생각만 해도 예. 그 추위와 예.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 예, 다른 건 모르는데 너무 추워서 그래서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현실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